약도 파니까 사가세요. 유리야, 열차가 폭발해버렸어. 지난번에 열차 사고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발이 묶인 거 맞지? 일이 그렇게 됐어. 일단 유정이 언니가 어떻게든 해준다니 기다릴 수밖에. 하지만 이건 너희 같은 애들이 수습할 일이 아니잖아. 열차가 폭발하고 사람들이 구로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너희들이 처리해? 오, 나를 걱정해주는 거야? 너 은근히 괜찮은 녀석이었구나. 하지만 걱정 마. 난 곧 정식 클로저 연이 될 서율이라고. 공무원도 못 돼보고 죽을 수야 없지. 그러는 석봉이 너야말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민간인이잖아. 모든 길목이 막혔는데 어디로 대피를 가? 그랬지 참. 순간 깜빡했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 막 떠오른 건데 핵사부사가 출동하면 어떨까? 핵사부사? 그게 뭔데? 위상력으로 움직이는 정신나간 오토바이야. 거시기의 영역까지 달릴 수 있지. 내가 구로까지 타고 온 것도 그거였고. 그거라면 자이언트 쉴드도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어. 안전한 거 맞아?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그야 위험하긴 하지. 어지간한 액션 영화보다 스릴 있게 달리니까. 뒷좌석에 앉아서 달리다 보면 주마등이 보일 정도라고. 그냥 구로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말고 좀만 기다려. 서늘한 언니한테 주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올 테니까. 열심히 싸우세요. 시동 걸까? 아니 말까? 언니, 저 기억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목소리만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니. 알아. 내 핵사부사로 자이언트 쉴드를 넘고 싶은 거지? 초능력자세요? 어떻게 아셨지? 아무튼 저기 있는 석봉이라는 녀석이라도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쟤 민간인이라고요. 불가능해. 핵사부사는 위상능력자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 껍질 벗겨질 거야. 껍질? 의미심장한데? 같은 이유로 유정 씨나 특경대 대원들 다른 장비품도 태울 수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만이라면 가능할 거야. 갈래? 어떻게 저 혼자만 나가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다 같이 죽어야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래? 그럼 나도 여기 있을게. 달리고 싶어지면 말해. 시동 걸까? 아니 말까? 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말 좀 전해줄래? 은희 씨한테 장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무슨 장비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가능한데요? 그냥 그렇게 전하면 아실 거야. 그럼 난 다시 죽어 있을게. 화이팅. 조용한 거 마음에 들어. 꿀꿀한 곳이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유리야, 혹시 우라니의 말을 전해주러 온 거야? 우라니? 아, 라니 언니 말씀이군요. 네, 장비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전해달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네 부탁이니까 특별히 가르쳐주지. 너도 알다시피 지금 상황은 악화일로야. 모든 육로가 막혔고 위상 변곡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 다시 출입로를 확보할 때쯤에는 이미 A급이 나와서 자이언트 실드를 날려버린 뒤일 거야. 와, 정말 우울한 상황이네요.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거든.
이름하야 억제 사이클 작전이야. 본부에 있는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를 핵사부사에 탑재한 다음 핵사부사를 억제기차와 같은 경로로 주행시키는 거지. 초소형이요? 본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나요? 육로로는 불가능해. 위상력 억제기 자체는 소형이라도 그걸 장착하기 위한 장비는 전혀 초소형이 아니거든. 본부에서 장착시킨 뒤 구로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핵사부사의 속도가 떨어져서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방법이 남아있어. 바로 하늘이야. 공중에서 헬기로 구로 상공까지 접근한 다음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와 장비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거지. 일반적인 위상력 억제기는 너무 무거워서 헬기로는 운반이 불가능하지만 초소형이라면 걱정 없어. 또 일이 잘 풀리면 같은 방법으로 정예 요원들을 불러올 수도 있을 거야. 어때? 나의 완벽한 작전이? 오? 어? 이상한데? 허점이 안 보이잖아? 좋은 작전인 것 같네요. 설마 순순히 칭찬해 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작전 내용은 이미 유정 씨한테 전달해놨어. 가서 유정 씨한테 무란이가 오케이 했다고 전해줘. 특경대도 널 백업할 거야.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왔구나. 송은이 경정님이 보내서 온 거지? 네. 라니 언니가 오케이 사인을 내리셨어요. 그래. 가능하단 말이지? 본부에서도 이번 작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곧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와 헬기가 준비될 거야. 하지만 과연 잘 될지 모르겠구나. 에? 왜요? 물 셀 틈 없이 완벽한 작전 아닌가요? 확실히 송은이 경정님이 제안한 작전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이야. 육로가 통제된 이상 남은 건 하늘뿐인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공을 들여서 작전을 세운 칼바크 턱스가 그 점을 과연 간과했을까? 어?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그럼 칼바크가 공중을 공격하기 위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무기든 차원종이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야. 찜찜한 부분은 있어도 성공만 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작전이니까 한번 실행해보자. 그래요.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고요. 좋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해당 작전의 지휘를 시작할게. 너는 그 사이에 다른 임무를 해줬으면 해. 내키지 않는 임무일지도 모르겠지만 침착하게 내용을 들어주렴.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초소형 억제기를 실은 헬기는 몇 시간 뒤에야 도착할 거야. 그 몇 시간 동안 구로 지역의 위성 변곡률은 꾸준히 상승하겠지. 자이언트 실드 내부의 지역들은 완전히 무방비와 혼란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무방비와 혼란의 상태에 난민들이 그대로 노출될 거고. 에? 그게 뭔 소리예요? 구로에 아직 난민들이 남아있었어요? 유니온이 다들 떠나라고 하지 않았나요? 퇴거하라는 명령서는 전달했지만 아직 떠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모양이야. 지금은 모두 백화점 안에 모여있는 것 같고. 그럼 백화점을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가면 되나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줄 임무가 바로 그거야. 비록 유니온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칼바크 턱스를 도와서 위험한 장치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들도 엄연한 사람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들이지. 헬기가 도착하고 억제 사이클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지켜줬으면 해. 안 좋은 감정?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지킬 거예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정말로 고마워. 그럼 지금 즉시 백화점 외부로 향하도록 해. 차원종의 습격으로부터 백화점의 난민들을 보호해주렴.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역시 이 몸이지. 보급품 있어. 유료지만. 어서 오세요. 유리야, 차원종으로부터 난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면서?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겐 아무 힘도 없어.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알바비를 털어서 장만한 거야. 어서 오세요. 근데 유리야, 그 말이 사실이야? 난민들 중 일부가 차원종들한테 투항하려 한다는 것 같은데. 투항이라면 차원종에게 항복을 하겠다는 거야?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놈들이 투항을 받아들여줄 리 없잖아.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나한테 화내지 마. 나도 들은 이야기라고. 김시환 씨한테서 말이야.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직접 시환 씨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힘내세요. 위험 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의 장비가 제격이죠. 이거 오랜만이네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딱 들어도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 장사 멘트인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민들이 차원종에게 투항하려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그 이야기 말이군요. 실은 얼마 전에 그쪽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얼핏 들었어요. 아무래도 칼바크 턱스란자가 난민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은 모양이에요. 투항을 하면 목숨을 보장해주고 자기 하수인으로 써주겠다고 말이죠. 즉 살려주는 데다가 직장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꽤 솔깃한 이야기였을 테죠. 그런 법이 어딨어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서울을 파괴하려는 자랑 같은 편이 되려는 건가요? 난민들은 그 신서울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어차피 이후에 사태가 수습된다고 해도 그들에게 남겨진 건 강제 퇴거와 처벌 뿐이에요. 차원종의 소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칼바크의 편을 드는 편이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건 생존과 이익뿐이라고요. 나도 죽는 건 싫고 돈 버는 건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래도 그들을 지켜주실 건가요?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의 장비가 제격이죠.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슬슬 다시 차원종이 백화점 외부 근처에 출현한 것 같은데요. 난민들이 칼바크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면 정면과 배후에서 동시에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출동해서 난민들을 지켜주실 건가요? 그야 당연히 지켜줘야죠. 난민들은 제가 지킬 거예요. 항복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나는 멋대로 그들을 지킬 거니까. 그러실 건가요? 이야, 참 착하고 순진한 분이시군요. 저 같았으면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 대체 누구 편이신 거예요? 그야 물론 요원님들의 편이죠.
요원님들이 있어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요원님 같이 순진한 손님이 있어야 말이죠. 자, 그러면 슬슬 출발하시죠. 서두르지 않으면 차원종이 백화점 안으로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차원종을 처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세요. 요원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놓았거든요. 그럼 어서 백화점 외부에 다녀오세요. 다음에 또 보죠, 손님. 장비를 충실히 맞춰두세요. 구름은 위험하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벌처스입니다. 아, 다녀오셨군요.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그런 요원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걸 받아주세요. 오, 편지잖아요. 혹시 러브레터? 난민들의 대표자가 여러분과 관리 요원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이 차원종과 싸우는 동안 제가 대표자로부터 직접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차원종한테 붙잡히면 어쩌시려고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야 물론 요원님을 돕기 위해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원님의 편이거든요. 자, 가서 그 편지를 관리 요원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편지 말고 다른 서비스도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 벌처스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손님? 자, 어서 김유정 관리 요원님께 가보세요. 가셔서 제가 드린 편지를 관리 요원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군요. 또 오세요.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유리구나, 무슨 일이니? 언니, 난민들의 대장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 이리 한번 줘봐. 그래. 그랬구나. 좋은 내용이 적혀있나 보네요. 그렇게 웃으시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게 말이지, 실은 몇몇 난민들이 칼바크 턱스에게 투항하자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너희들이 분투해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서 대부분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구나.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도 아직 소수의 난민들이 항복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 난민 대표가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에게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도 적혀있어. 나쁜 기분은 아니네요. 그치만 딱히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겸손해하지 마. 너희들은 정말 잘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수고해주길 바랄게.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이쪽도 슬슬 억제 사이클 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끝나가고 있어. 곧 초소형 억제기를 실은 헬기가 구로 상공으로 들어올 거야. 한 번 더 백화점 외부에 가서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차원정의 공세를 막아주렴. 이번이 마지막이야. 적들도 총 공세를 펼칠 테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어디 한번 해볼까?
역시 인물이지. 임무 수고했어. 구로는 위험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잘 버텨줬어, 유리야. 현재 초소형 억제기를 실은 헬기가 호위형 전투 헬기들과 함께 구로로 향하는 중이야. 자이언트 실드 근처까지 왔다고 하니까 10여 분 뒤면 이곳까지 도착하겠지. 버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젠 좀 쉬어도 되는 거죠?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래, 쉬고 있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너희가 다시 출동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너무 긴장을 풀지는 마.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한가하게 있을 시간 없어요.